쏟아내는 ERGR.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드림캐쳐 분들을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둘, 셋. 백고고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8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썸녀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활동 끝까지 건강하자! 네, 이번 미니 10집 앨범의 타이틀곡 저스티스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스티스는 왕관을 부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네, 저희의 파이트한 에너지 넘치는 보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이런 춤이 있더라고요. 이런 춤! 맞습니다. 와우, 제대로 보셨는데요. 네. 네, 근육을 활용한 저희 히어로 춤이 있는데요. 이렇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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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나요? 오, 잘하시는데요. 네. 네. 네, 우리 MC분들도 되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뮤직 큐! 멋있는데요? 저 혹시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저랑 은채 씨 중에 네. 누가 더 잘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와, 네, 지금 은채 씨의 근육이 제 눈앞을 지나갔어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멋있으세요.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리허설까지 저 계속 뽑아주시다가 감사합니다. 그럼 드림캐쳐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네, 그 전에 청량한 투어스 무대를 먼저 만나보시고요. 강렬한 드림캐쳐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애쓰면 넌 낮에 애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몰라. 오늘따라 왜 엣지 마이 꽂혀